안녕하세요. 소소한 언범입니다. 2022년 1월 2일 새해 해 뜨는 시간쯤 저희 집 진돗개 사랑이가 출산을 했는데요. 깜짝 놀라게 9마리의 행복이를 안겨준 아주 특별한 새해 아침이었답니다. 오늘은 생후 2일차 구둥이를 보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랑이에게 모닥불 피워주고 황태머리를 팔팔 끓여서 고기를 삶아 미리 만들어 놓고 말린 방건조 고구마랑 함께 9마리의 아가들 젖이 잘 나오라고 사랑이에게 간식을 만들어줬어요. 사랑이가 그걸 먹는 사이에 9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없다고 울어대는 새끼들을 보니 하하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 사랑이가 정말 대단하고 더 사랑이를 정성껏 돌보게 되더라고요.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밥 먹다 말고 새끼들 곁으로 들어와서 쓰담쓰담 해주니 9마리의 새끼들이 울음소리를 뚝 그치는 걸 보고 감동 또 감동 찡해지는 마음이 정말 엄마의 마음 같았어요. 우리 사랑이가 9마리 새끼 강아지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다니 정말 또 감탄입니다. 9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이 나도 엄마 곁이 좋아요 좋아요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방향에서 영상을 다시 찍어봅니다. 남편이 사랑이를 위해 발열등을 설치해 주었는데 그게 참 따뜻하나 봅니다. 엄마, 나도 엄마 품이 좋아. 계속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그러네요. 9마리의 새끼를 따뜻하게 품고 있는 우리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9마리의 새끼들을 다 품에 안았으니까요. 사랑이가 한마디 하는 것 같네요. 그래, 어서 엄마 품으로 들어오렴 하고 말이죠.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낑낑대네요. 새끼 9마리를 품고 있는 것도 힘들 텐데 힘든데도 계속 새끼들을 혀로 핥아주네요. 볼수록 모성애가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9마리를 모두 품 안에 품었는데 미운 자식이 있을까요?
사랑아,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가 드디어 아홉 마리 다 잠재웠네요. 참 대단합니다. 자연의 섭리가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칭얼대는 새끼를 쓰담쓰담 해주는 우리 사랑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이 최고! 아홉 마리의 새끼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돌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 아닐까 싶네요. 모성애 정말 대단하죠. 사랑아, 고마워. 다시 몇 마리의 새끼들이 칭얼대네요. 우리 사랑이 정말 사랑스럽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예쁘다, 예쁘다. 사랑이가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이 감동입니다.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납니다. 엄마의 사랑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소소한 행복,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